그만큼 시기를 그래도 맞추려고 그러고, 그만큼 뭔가 짜맞추려고 하는 거. 국힘에서 한마디 하면, 검찰에서 또 부르고, 요렇게 저렇게 자기들끼리 시간과 그런 걸 맞춰가면서, 공소시효 같은 거잘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머리 쓴다고 하는 걸 보면, 다행이다. 머리 너무 나쁜 사람들은 못 싸워. 내가 그랬잖아.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죽어도 못 싸운다고. 이길 수가 없어. 그냥 다치고 마는 거지, 서로. 그런데 그만큼은 그래도 머리를 쓰려고 하는 검찰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부딪혀 나가면 그러면은 이제 해결은 돼. 아주 막무가내고 그걸 막가파? 그러면은 정말로 어렵거든, 싸우기가. 그래도 조목조목 이유를 대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반박 못하는 어떤 그런 게 나오면 그래도 또 슬그머니 내리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잖아. 영리하지는 못해도, 영악스럽지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말귀는 좀 알아듣는 사람이어야지 되거든. 자기네들이 그만큼 조작을 할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은 머리가 있다는 소리니까 파악이 되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만 이쪽에서도 강경하게 대처를 하면 너무 억지부리지는 말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보니까 저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막가면 안 되잖아. 그러지만 말고 국민들이 충분히 오히려 국민들이 더 들고 일어나게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저런 무리들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조금씩 조금씩 뒤에서 해먹다 보니까 그게 통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잔뼈가 굵었다. 이제 나는 좀 큰일도 할수 있다 이러고 팔 걷어붙였는데 아직 한참 실력이 모자라고 그들이 그런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 요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재빠르게 정보 수집하는 거 봐봐. 그런 거못 당해내. 그들은 사방팔방으로 막혀 있는 사람들이거든. 생각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하고, 흠집 내고, 욕보이고 하는 거, 그런 거 조작하는 거, 그런 데만 마음들이 맞춰 있기 때문에 머리들이 까짓거니야. 거기에서 멈춰. 뭔가 좋은 일을 할때 창의력이 나오는 거거든. 나쁜 일을 할 때는 창의력은 안 나와. 있던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써먹는 거지. 아주 기발한 도둑들도, 창의력 있는 도둑들도, 세기의 도둑들도 있지만, 그럴 때는 언제 나오는 줄 알아? 나쁜 권력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는 그런 의적들한테서 나와. 나쁜 도둑들은 창의력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창의력은 하느님한테 속해 있는 거라. 창조의 힘은, 창작의 힘은, 그는 하느님 편에 서 있는 그런 힘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못해, 저들은. 창의적이진 못해. 그러니까 빤한 사람들이야.